이게 마지막 게임. 네, 다음 게임 하고. 아, 마지막 게임 같아. 다음 게임 하고. 저도 되니까. 아, 아. 아니면 끊지 말고. 아, 너무 아쉽네, 진짜. 누굴까요? 네,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철이 형이랑 시합하러 왔습니다. A조 팀입니다. 울산에서 올라왔어요, 새벽에. 꼭 우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여기요? 여기는 그 대전이고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창대체육관에서 대회 있습니다, 오늘. 네. 선수가 25점이에요. 아, 정말요? 아, 예. 네. 아, 아이고,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혁 코치랑 네. 박경민 코치랑 네. 아, 제우씨. 아, 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남은 거로. 아, 감사합니다. 파트너. 아, 파트너.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없거든요? 네. 그때 많은 거? 네. 근데 다강은 안 나온다 쓴다고 했는데? 아, 안 나오려다가 어떻게 파트너 구해가지고 나왔어요. 아, 맞아요. 예. 예. 사전으로 준비하겠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도망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왔어, 마지막까지. 아, 정말요? 마지막까지 민턴 트리. 아, 예.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 올라온 건데,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오늘 놀러 왔던데, 슈퍼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잠시게요, 형님.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다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얼마 전에 민턴 트립 촬영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이 시합 때문에 운동을 쉴 수 없어서 좀 무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테이핑 붙여줬고 지금 디바이스 이것도 지금 바르고 진통제도 두 알 먹었습니다. 네. 두 알 먹으니까 좀 속이 울렁거리긴 하네. 밥을 먹고 먹었는데도. 그래서 오늘 하다가 뭐 진짜 뭐 기권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예 네. 미안하네. 준혁이가 올라왔고 경민이도 내려왔고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 기권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몸이 컨디션이 정말 괜찮아도 될까 말까인데 진짜 예 아 그리고 확실히 스틱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바르기 편해요. 그냥 대면 돼 이렇게 혼자서 네 혼자서 바르기 편해서 네 됐습니다 이제. 요즘 왼쪽 종아리가 좀 뻐근해서 이 스포워드 슬립을 좀 차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드림팀에. 첫 게임 이겼습니다. 경기 어땠나요? 첫 게임? 제가 진짜 한 게 없고 너무 컨트롤이 네트에서 너무 이 장악을 잘해줘서 너무 편했던 게임인 것 같아요. 준혁이 매크로 전 한 게 없고 파트너가 다 해줘서 편해졌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고 진짜 규철이 형이 몸이 안 좋대요.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때리지 못하고 잘 올리지는 못한다니까 오히려 놓는 걸 더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언더를 하지 말아야겠다니까 오히려 더 잘 붙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운 좋게 네트만 맞은 것도 있었고 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최고네. 너무 아프면 아 네 지금 나한테 이게 마지막 게임 같아요. 다음 게임 하고 마지막 게임 같아요. 다음 게임 하고 저도 되니까 아까 아니면 끊지 말고 아 너무 아쉽네 진짜. 준혁이가 또 매번 나가주는 게 아니거든 또. 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준혁이랑 나가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한 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원래 야간 운동 더 세는데 안 갔거든요 최근에. 근데 너랑 시합 나간다고 그때 아, 좀 잘해야겠다 해서 갔는데 아 조만간에 한번 낫고 또 한번 낫고 진짜 좀 배워갑니다. 그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는데 대회 나가기로 한 게 저번 주라 아 좀 아쉽네요. 네 아마 다음 경기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도 지금 못 뛰거든요. 이 정도도 좀 잘 예. 5번부터 뛰기신 분들 올라가세요. 여기 뒤에 8번부터 이어 한 번 찍어야겠네요. 한 번 찍어야겠네요.
7번부터 시작해. 7번부터 시작해. 바로 진행이 힘드네요. 손 멀리 하신 다음에 바로 진행 많이 늦어가지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7번부터 9번부터 대기실로 다 올라가겠습니다. 9번부터 대기실로 올라갈게요. 오늘 김한글, 조승현, 김서진, 김도현님 하고 나서 이제 결승 났습니다. 준혁이 아까 크로스 옆인 하고 지가 뒤에 뛰어 때리고 드라이브 때리고 예. 원래 이렇게 안 뛰는데 형이 아파서 아니요 저 원래 저 올해 1월 대회도 그렇게 했어요. 다시 안 해봤으면 아파서 예. 근데 워낙 준혁이가 잘해서 제 부상이나 제 모자란 실력이 좀 덜 티 나는 것 같아요. 예. 공이 좀 쉽게 오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솔직히 한 예선 통과만 하고 기권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기하면서 거의 풀로 때린 게 거의 하나도 없죠. 제가 맞아요. 그래서 준영이가 반대쪽 뒤도 뛰고 앞볼도 봐야 돼서 체력 소모가 평소보다 배로 될 건데 그래도 불평만 없이 계속 제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되게 격려해주고 준영이가 계속 많이 치다가 제가 실수하면은 진짜 야, 개눈치 보이거든요 이거? 아, 진짜 나 하나 오는 건데 이거 그래도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게 이렇게 아픈데도 어느 정도 뭐 준혁이랑 뭐 합이 맞다기보다는 그냥 이기는 경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몸 관리 잘해서 너무 막 잘하려고 연습하다 보니까 부상이 왔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게 좀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더 잘할 것이 생겼어요. 네. 오히려 부상 왔던 게 자신감 올라가는 데 기회가 된 것 같고 결승 파이팅해서 그래서 뭐 이긴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A조 우승했습니다. 20대 A조. 예? 네? 축하드립니다. 그 준영이랑만 우승했습니다. 다 예, 뭐 예탈 뭐 8강 떨어지다가 준혁이가 완전 필승 카드네. 예. 아 근데 형도 잘하던데요? 아 그래? 예. 아니 앞에서 좀 쇼트라이브 같은 게 그래도 좀 많이 좋아하는 안정적으로 좋아. 근데 약간 서버가 조금 떠가지고 떠가지고 예. 그렇게 A조 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준자하면 될 것 같아. 아. 그 자신감. 유철이 형 한번 기 죽으면 끝까지 죽는 걸로 그렇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뭐 뭐라 못하겠지? 예? 문제가 있어도 뭐라 못하겠지? 아 근데 원래 원래 게임하면서 뭐라고 저도 하는 스타일 아니라 아 원래 안 해 예. 아니야 예. 그래도 에이 저 팀수 몇 팀 나왔죠? 30팀 오 30팀 나왔어요? 준재왕이 24팀이지 모르겠어요. 준장이 24팀, 에이저 30팀. 30팀 나왔는데 우승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30팀 나왔는데 이게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파트너도 준혁이가 잘하긴 하는데 근데 또 복식이 두 명이서 하는 경기고. 아, 감사합니다. 이게 형이 못해버리면 또 준혁이 아무리 준혁이라고 해도 우승을 못하거든요. 형도 어느 정도 받쳐줬으니까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기분 좋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준자강 하잖아요. 각오 좀 들어볼까? 각오. 그래도 3등 안에 하고 싶긴 한데. 3등 안에? 네, 근데 이제 야. 저희 아까 조 예선 하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형 결승할 때.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 두 팀 다 잘하셔가지고. 아 이거 오늘 잘못하면 1승 할 수 있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해야죠. 아 형 저 형 믿는 거 알죠? 아, 네. 그러면 경민이랑 또 좋은 그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후보 화이팅! 화이팅!